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에서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창원 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뭐 시장이 녹록치 않습니다. 미국발 이 CPI 물가지수가 발표가 된 이후에 흔들리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좀 어떤 종목이나 섹터를 봐야 될지,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그 연휴 이후에 시장 주도주가 그 리오프닝 주로 좀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중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항공주도 많이 관심을 가질 텐데, 지난주에 이제 대한항공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아시아나항공을 말씀드릴 건데요. 근데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기업결합 심사를 그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 그 공정위에서 2월 9일에 이제 그 전원회의를 했고, 이제 수일 내에 이제 결과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근데 과연 합병이 안 되면 어떨까? 이런 지금 그 불안을 가지다 보니까, 리오프닝 종목들을 사고 항공주를 좋아서 사야 될건 알겠는데, 그런 불안감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고, 일단 현재 지금 승인, 그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합병 승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미국, 그리고 EU, 중국, 일본, 여기가 정도가 이제 필수 신고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결합 신고 의무국 9개 중에서 이게 5군데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실수 국가는 아니지만 영국이나 호주도 심사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터키랑 태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여기서는 승인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공정위에서 이제 아마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초 정도에는 발표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저는 기업 승인이 될 거라, 그 결합 승인 심사가 통과될 거라 좀 보고 있는 입장이고, 유럽의 이제 EU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제 그 스페인 항공, 그 1위 항공사 그 AIG와 그리고 3위 항공사 에어 유로파의 그 기업 결합을 무산시킨 이력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대우조선의 그 인사병도 그 불승인을 했기 때문에 혹시 유럽 쪽에서 반대하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감도 있고, 중국 쪽이 좀 오히려 변수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지만은, 사실 이제 이게 기업 그 승인 그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승인을 해줘야 최종 합병이 완료가 되거든요. 합병 이후에도 2년 후에 최종 그 합병이 완료가 될 것이고, 일단 이런 우려는 있지만은 사실 이거는 좀 다소 좀 면밀하다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글로벌 증시단에서 지금 리오프닝이라든가 이런 관련 종목들이 금리가 인상이 되고 시장이 흔들려도 상당히 좀 견조하다는 거. 뉴욕 시장도 지금 카지노라든가 리조트라든가 항공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을 때는 국내 국적 항공사 유일한 두 군데,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쪽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인수 여부는 곧 발표되겠지만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봤을 때는 일단 뭐 조건부 승인이 되겠죠. 지금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항공이 3대 3편으로 유증을 하면서 1조 원을 이미 아시아나항공에 투입을 해서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현금성 자산이 1조 원이 있는 상태고, 부채 비율이 1200%입니다. 이게 좀 문제거든요. 1200%의 부채 비율이 문제인데, 8천억을 이제 대한항공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 지분을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은 부채 비율이 한 600%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그 지분은 63.9%를 이제 인수해서 자회사 편입 계획을 잡고 향후 2년 후에 최종 합병이 될 건데, 아마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투자하신 분들은 그 2년까지 보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 시장 트렌드가 이 리오프닝 쪽으로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는 걸 보시겠고요. 국내 이제 공정위 기업 승인 승인 심사만 통과를 해도 충분히 주가 퍼포먼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대한항공은 현재 부채비율이 200%대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1200%대지만 합병 이후에는 600%대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인데, 600% 정도면은 정상적인 그 항공사의 부채 비율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정상적인 기업으로서의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심사 그 승인이 나게 되면은 아시아나 주가가 제법 세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이게 올라온 게 타이밍상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아시아나항공은 우리가 한번 베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시가총액 목표를 잡을 때 대한항공 시가총액 대비해서 30에서 40% 정도를 잡거든요. 그러면 목표 시가총액을 40% 정도를 잡는다고 하면은 현재 대한항공 시가총액이 10조 5천억 정도 되고 아시아나항공이 한 1조 6천억 정도 되는데, 1조 5천억 유상증자를 주의하기 때문에 실제 시가총액은 3조 1천억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40%를 목표 타겟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대한항공 10조 5천억 기준으로 해도
아시아나항공의 적정 시가총액은 4조 2천억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대략 26% 업사이드가 추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대한항공의 상승 속도보다 아시아나항공의 상승 속도가 지금은 더 빠른 게 맞다고 봐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두 회사의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는 아시아나항공 쪽으로 지금은 좀 더 우리가 없으시면 사볼 타이밍 됐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만 1,000원 이하로 좀 원래 매수가 갖고 왔는데 현재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 2만 9,000원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만 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대한항공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아시아나항공, 항공주들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